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서있을 한 분 한 분 인사도 뭐 단체 인사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이나 미리안!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윤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모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진짜 스무 살이 된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진짜 스무 살이 된 다현이 축하해준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장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또 느꼈을 것 같은데 트와이스가 거의죠. 거의 완전한 세원은 아니죠. 멤버마다 좀 다른데 뭐 굳이 밝히진 않겠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질감으로 뭐 메이크업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무대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깨끗한 무대에서 보면 안 돼요. 아주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또 꿈꾸라 찾아와 주셨어요. 아, 오랜만인데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꿈꾸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인데 김원범 씨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가 봐요. 역시 눈으로 한번 귀로 한번 배로 감동을 주는 트와이스. 감사합니다. 정재훈 씨는 지효 씨에게 지효의 바보야 이거 들을 때마다 자꾸 심쿵해요. 한 번 더 심쿵하게 해주세요. 지기 시작했어 바보야. 정재훈 씨 심쿵.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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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이 다 심쿵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완전 정재훈 씨가 이 부분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 밖에 있는 팬분들도 몇 분이 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바보야 할 때 주저앉을 뻔했던 사람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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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건 나는 아니라는 건가요? 아, 맞다는 건가요? 어찌됐든 수많은 또 팬들과 가든 스튜디오에서 트와이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이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그널 이 노래가 벌써 미니 40